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공과대학, 네? 우리가 얘기하는 공돌이들이 공돌이들의 오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제가 이제 공돌이에요. 그러면 뭐할 거냐면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야, 계속.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을 고려는 안 하고 나는 하여간 인공지능 개발의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인간을 위하게 될지 인간들이 전부 날아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아무리 슈퍼 휴먼 뭐 이세돌이라도 네. 인공지능한테 지는 거는 당연한 문제니까 결국 글쎄요 지금 그죠 그렇게 정말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안 우수하게 됐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고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이 IQ가 많이 넘어간다. 네, 이런 얘기 한게 저는 100%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거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인공지능을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제가 지금 하나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죠? 이제 공과대가 실험실을 본다고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MIT 85년에 갔는데요. 91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때 박사 따는데 저는 6년을 걸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뭐 나한테 가끔 물어봐요. 요새 뭐 하고 지내냐? 그럼 한 1년은 뭐라 그러냐면 저 요새 논문 서베이를 하고 있어요. 딱 그랬다고. 요새는 인공지능이 논문 서베이를 하루 만에 다 해줘요. 하루 만에 그 문제점이 뭐고 뭔지 요새 인공지능이 논문 쓴다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신재료 개발해요. 그러면서 또 저는 뭘 했냐면은 그때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다고 엄청난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연달아 보여주지 마라. 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룹 미팅 때마다 조금씩 풀어라.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 때 쌍팔년대 얘기고. 근데 저는 요새도 다 똑같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6개월 만에 어떻게 할 거냐? 네? 6개월 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 인공지능하는 그런 클러스터도 있어야 되고 로봇이 실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 사람은 그럼 뭘할 거냐 얘네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빠른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로 쉽게 말해서 좌뇌 영역은 절대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좌뇌 영역의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이 좌뇌 영역인데 좌뇌 영역에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 뭐 3D 컴퓨터 3D 프린팅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우리 그런 거를 요새 얘기로 익스포넨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그죠? 테크놀로지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걔네들하고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